좌파도 이렇게 진보진단도 이렇게 또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국가 골고루 목소리를 발휘해갖고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좋죠. 이게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신현주의에서 패권 안정론이라는 것은 매우 없습니다. 태용 교수님 다 아시죠? 국영대 명예 교수님이시고 프랑스에서 정치 철학으로서 학위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저는 국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인 류태건입니다. 오늘 이용준 교수님이 발제를 하실 건데 이용준 교수님은 아까도 소개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분이라서 더 이상 소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주제는 미국 저 국제정치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분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제정치 쪽은 문외한이라서 오늘 이용기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찬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용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혁진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뭐 제목을 쉐일 리볼루션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뭐 간단하게 한 20, 30분 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이제 러시아가 뭐 화가 나서 이제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프랑스 이렇게 나토 가입국가들이 러시아에서 그 가스를 지원을 받죠. 제가 1998년 7월에 러시아에 가봤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망한 나라였고 그때 당시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도 원유 생산국, 그 다음에 뭐 왕년에 뭐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라면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최근 한 10년 전에 조그만 제 개인 프로젝트 한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러시아 국제정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셰일가스, 러시아의 그 원유, 산유 이런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됐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여러분들 그 푸틴이 대통령을 계속하고 있죠. 대통령하고 장기 집권하고 있고 뭐 누가 조금만 더 하면 스탈린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푸틴이 잠시 뭐 매버라는 그 자기 친구한테 대통령을 물려주고 자기 총리했다 다시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직이 뭔가 찾아보니까 대한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공사 사장 이름이 정확히 그게 아니지만 러시아 석유공사 그만큼 러시아가 석유에 의존하는 것이 큽니다. 경제학자들은 한 가지 자원에 특히 의존하는 경제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불안한 거죠. 중동 러시아. 근데 그 거꾸로는 저 뭐 지금 현재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큰 소리 치죠.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런 에너지 패권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미국의 시도입니다. 미국이 1970년대 초에 석유 갖고 중동 석유 사태, 원유 사태 때문에 크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석유를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갖고 러시아가 나라를 침공하고 장난질하는 거 이런 걸 막고 중동이 목소리를 낮추게 하고 국제적인 패권을 낮추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입니다. 에너지 패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패권이란 말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패권 국가, 패권 안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패권 국가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패권 하면 이게 제국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쓰여고 있는데 패권 안정론이 있습니다. 패권 안정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의 지도자가 없고 세계의 지도국가가 세계 정부가 없고
국제연합이 완전한 국제연합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느 나라가 침략이 뭐랄까 침략적인 성향 그런 것이 적은 미국 같은 나라가 리더를 하는 것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독일, 소련, 지금 중국 이렇게 침략적인 나라가 세계에서 활개치는 거 이런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어떤 국가가 리더를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그럼 뭐 좌파들이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러겠죠. 좌파들은 모든 국가가 좌파도 그렇게 진보주의자들은 얘기하면 또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국가가 골고루 목소리를 발휘해갖고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좋죠. 그렇게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신현실주의에서 패권 안정론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패권 안정론은 소급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1945년 직후에 세계에서 유일한 부자가 경제, 군사, 모든 것의 유일한 부자가 미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소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다 뽑혀오다가 다 망했죠. 미국은 멀리 떨어져서 돈도 벌고 미국만이 유일한 군사 경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마샬 장군 이름 따서 마샬 국무장관 이름 따서 마샬 플랜에서 유럽을 도와주고 그렇죠? 요새 이 시간에는 나토, 네이토라고 하는 거기에서 군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때 마샬 플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도 도와줬습니다. 소련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직후에 세계의 경제, 군사, 뭐 핵무기 포함해서 모든 것의 독점은 미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독점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를 오르면서 무너졌습니다. 우선 그 미국이 경제적인 독점, 그 군사적인 독점을 할 때 미국이 한 일이 뭐냐면 금태안입니다. 금태안. 미국의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의 세계 경제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통화를 자기가 주름 잡기 위해서 금태안을 했습니다. 금태안을. 그런데 그러한 미국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독점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무너졌습니다. 뭐 군사적인 건 무기, 미국과 소련. 미국과 소련과 중국, 중공 그때 상강 체제로 바뀌고 경제도 유럽 연합에 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커졌고 또 무역 같은 데서도 일본이 이제 소위 미국의 안보 우산, 핵 우산을 거쳐서 발전했죠. 한국도 그 안보 우산, 핵 우산에서 발전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그런 발전하고 심지어 일본과 60년대 70년 초에 이뤄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마찰까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아까 말씀 미국이 독점하던 그런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닉슨이 1970몇 년인데 그게 닉슨 금태한 정지를 발표합니다. 금태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하지만 금태한을 못하겠다. 금태한 정지했습니다. 그것이 닉슨 쇼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정치상에 닉슨 쇼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한 금태한 정기를 발표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0년 동안 핑퐁 외교를 하면서 중공과 상하이 커뮤니케이를 발표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닉슨 쇼크입니다. 그때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 하고서 거의 10년 후에 수교가 됐는데 그때 가장 쇼크받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런 미국의 독점, 경제적 독점, 군사적 독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경제, 국제정치가 언스테이블해지고 보호무역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이 학자들은, 신현실주의자 학자들은, 패권 안정론을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은 1930년대도 영국이
영국이 그러한 패권의 의지, 능력이 있었으면 세계 대공황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그런 미국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정됐다. 다시 한번 세계 정부 없습니다. 실제로 국제연합 없습니다. 국제연합이 뭐 여러 가지로서 기능주의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상비군이 없고 없죠. 그리고 뭐 그것도 역할이라든가 중요한 거는 돈도 많이 모자라고 유네스코가 돈이 더 많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미국이 좀 우호적이라고 호혜적인 그런 덜 침략적이냐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서 세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를 아무 다 같이 참여해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성선설의 입장이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착각하고 협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그런 미국의 국가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패권 안정론 이것을 역사적으로 소급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1960년대나 70년 초에 그 미국의 패권이 무너진 것이 다시 20세기가 말 끝나고 21세기에 늘어날 때 다시 미국 패권이 늘어났다,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다시 드러났다,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진보주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미국의 패권이 1945년 직후 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패권이라는 것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경제 군사적이지만 지금은 문화, 뭐 CNN, 뭐 인터넷 이런 것이 경제적인 문화적인 제국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직후, 45년 직후,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 초, 그다음에 20세기 말.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런 미국의 패권을 경제, 군사, 뭐 어떤에 에너지, IT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페로시가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을 갔는데 뭐 바이든이 말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실은 말린 게 아니고 미국의 작전을 펼 수 있는 날짜 8월 2일인가요? 뭐 날짜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갖고 한 것이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페로시가 갔죠. 페로시가 여러분 자세히 아시는 분이죠. 대단한 여자예요. 천안문에서 뭐 천안문 시위 때 개인적으로 뭐 항의를 하고 그래갖고 아주 중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바이든하고 짜고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민주당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하여튼 중국이 지금 중공이라고 하죠.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이 그거를 뭐 공격 작전 이런 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격을 못했죠. 공격을 못했죠. 대만을 공격을 못했죠. 대만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도 없고 점령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지나는 것이 많았고 지금은 또 반도체 그런 것이 뭐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네 개의 칩 동맹을 만들자 그러죠. 그것이 좀 조금 무리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인 패권에서 이 반도체 패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태가 잘한 것이다.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나 뭐 작전하고 뭘 하고 북한이나 작전하고 바다에다 뭐 미사일 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엄포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최대 대국이 됐다. 뭐 양적인 면에서 대국입니다. 대국이지만 그것이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죠. 또 미국도 중국이 뒤처진 것이 한일이냐가 금융. 이게 금융
경제 패권을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 패권입니다. 금융 패권. 금융 패권 같은 거, 그런 거 환율 조작 국가 의심받고 그런 것에 해서 중국이 뒤지는 것이죠. 그러다 중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는 태평양 사령부 퍼시픽 커맨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도 퍼시픽 커맨드라고 있죠.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퍼시픽 커맨드 태평양 사령부 가봤습니다. 여러분 뒤에 대시만 가보십시오. 그 지금 인도 퍼시픽 커맨드라고 하는데 그 인도 퍼시픽 커맨드라고 그거를 방어 막고 중국을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포위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니까 안도체 뭐 4가지 칩 뭐 동맹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는데 있어서 그 중국이 양적인 면이면 질적인 면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이런 것에서 아까 기술 패권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중국이 쫓아올까봐 그거를 한국, 대만 이런 데에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미국이 많이 하고자 동맹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건 대단해요. 삼성전자가요. 제가 미국에서 한 11년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삼성이 한국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브랜드 파워가 사우스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보다 삼성이 더 대단한 거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차지하는 경제가 16% 정도 되고 전 삼성 그룹이 차지하는 거가 20% 이상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철수라는 사람 강의를 들었는데 똑똑하더라고요. 정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똑똑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는 제품이 많아야 된다. 그래 먹고 산다. 그 사람이 들은 얘기는 앞서는 제품이 아니고 한참 앞서는 1등과 2등과 격차가 많은 그런 아이템이 많아야 먹고 산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반대체고 배터리고 BT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패권 문제도 미국이 훨씬 앞서고 있고 그런 것에 중국이 전자라든가 반대차라는 걸 도전하는 것이 미국이 또한 군사적인 것과 마찬가지 포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IT는 뭐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얼마 안 됐죠.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이죠. 대량 생산, 대량 거죠. 소위 뭐 포디즘이라고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미국의 제조업에서 된 거죠. 3차 산업은 IT입니다. IT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은 IT 산업과 굴뚝 산업, 제조업이 합쳐진 것이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IT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IT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로운 분위기, 개성적인 분위기, 그런 개성적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게 발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입시 교육을 받고,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이 미국이 앞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IT, 원래 CIT라고 그래요. 근데 항상 부자를 좋아한다서 IT라고 그러는데 IT 기술도 미국이 앞서는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셰일가스는 역산학도시 태저감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셰일가스가 매장이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 최근에 기술을 2000년도 들어서 넘어가고 개발한 것이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 기술을 개발할 때 그 셰일가스를 만들어내는데 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게 만들어 바꿔내는데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근데 중국은 기술적인 것 아직 빗떨어져 있고 물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물은 있는데 캐나다는 뭐가 만들었어요? 캐나다는 그 물을 이용해서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것을 환경론자들이 반대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서 그걸 세계 뭐 몇십 년, 몇백 년? 그게 앞으로 세계에서 방향 봐서 몇 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여튼 그 30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에너지 패권을 중동
까부지마, 러시아 까부지마 할 수 있도록 너를 바꾼다. 그래서 자기들 본격 생산하고 수출하고 해갖고 소비자원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셰일 리볼루션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